사이판은 하루에 한 번 아시아나가 있는데요. 12일이요? 네,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? 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어서 오세요. 저 마리 친구 은희예요. 그 뉴스 보고 나도 놀랐어. 그 병원 찾아가서 한번 만나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 사람이 마리일 순 없잖아. 왜요? 마리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. 마리라면 식구들이 어떻게 여태 모를 수가 있니? 부모님들도 마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?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?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죠? 그쵸? 닮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버릇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? 버릇이요? 어떤 버릇이요? 답변이 궁색할 때 머리카락을 만지는 건 말이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야. 아랫입술을 내미는 버릇은 그건 우리 언니가 죽고 나서부터 생긴 거고. 아니, 마리한테 언니가 또 있었어요? 내 위로 언니가 있었어. 근데요? 우리 언니는 자살했어. 이 문제는 지석 씨나 은희한테는 델리케이트한 사안이라는 걸 알아요. 은희한테 얘긴 들었지만 한마디로 일찍해버렸습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차라리 마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게 은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그 여자도 마리가 아닌 김주리로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. 그 정도로 비슷합니까? 먼저 묻고 싶어요. 지석 씨 마음속에 아직 마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어요. 만약 마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, 은희와 마리 중 누굴 택할 건지 알고 싶어요. 은희가 마리에게 누구보다 먼저 지석 씨한테 했던 이유를 난 알아요. 은희는 지금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. 솔직히 마리가 기억을 되찾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에 대한 자책도 클 테고요. 마리가 사랑했던 남자를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죄의식에 빠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더더욱 마리의 기억을 되찾게 하는 일에 매달릴 거예요. 먼저 그 여자를 만나보겠습니다. 생각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. 마리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언니는 고등학생이었어. 어느 날 과외 갔다 오다가 마리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. 이상한 일? 왜 마리한테 그런 거 있었잖니. 수학여행 갔을 때 학교에 불나누고 갔다고 마리가 그러더니 정말로 불이 났었잖아. 그런 일이 6살 때부터 있었다는 거야. 마리야, 넌 무슨 낮잠 그렇게 하루 종일 자니? 아빠 오시잖아요. 빨리 문 열어주세요. 얘가 꿈을 꾸나? 아빠 일본 가셨어. 내일 오셔. 집 앞에 오셨단 말이에요. 내 인형 사갖고 오셨단 말이에요. 내일 오신다니까? 아빠다! 빨리 와!
엄마 문 열어줘요. 누구세요? 나야. 엄마는 좋겠다. 아빠가 예쁜 목걸이 사오셔서. 언니 건 손목시계구나.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당신 오신다고 마리한테 미리 전화하셨어요? 아 일도 잘 되고 아 당신 놀려주려고 하루 앞당겨서 왔어. 아니 그때 당신 오시는 걸 마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? 당신 마리한테 줄 선물 사오셨어요? 어, 그저 당신 선물도 있어. 혹시 목걸이는 아니겠죠? 아, 그걸 어떻게 알았지? 이거 이심전심이라더니. 아니, 마리한테 줄 선물 혹시 인형 아니에요? 아니, 이 여자가 뭐 신통술이 생겼나? 아니, 수경이 선물은 손목시계고요. 어, 맞아. 뭐, 정말이에요? 맞아요? 아, 근데 진짜 그걸 어떻게 안 거야? 여보, 당신 서재 좀 들어가 보세요. 마리가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. 저것 좀 보세요. 이 난리를 쳐놓고도 배짱 편하게 잠을 자요. 여보, 이 그림을 이 마리가 그린 거란 말이야? 마리야. 마리야, 저 그림 네가 그린 거니? 아니 이럴 수가. 믿을 수가 없어. 이 그림은 이 설계 도면이야. 우리 회사에서 새로 신축할 이슬람 사원의 설계도라고. 아니 어떻게 마리가 이 설계 도면을 보고 이 건물 모습을 그릴 수가 있냐는 말이야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? 그치만 마리 언니가 왜 없었던 일을 얘기하겠니? 지석신 그런 얘기 안 하던데. 마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지석씨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. 마리하고는 국민학교 때부터 옆집 살던 손꼽친 거였으니까. 지석 씨는 뭐래? 마리가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없던 눈치였어. 만나보겠대? 그런 말은 안 했어. 어떡할래? 이쯤에서 중단할 수도 있어. 그 여자를 마리로 되돌려놓는 일이 꼭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 없어. 왜? 지석 씨하고 나하고의 문제 때문에? 마린 다른 여자가 되어 있고 그 여자는 의사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어. 다시 마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다는 거야. 과연 마리가 마리였을 때 행복했을까? 다른 여자가 되어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? 본래의 자기를 잃고 사는 게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겠니? 도대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니? 마리가 돌아왔으니까 지석실 마리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. 왜? 의리 때문에? 너도 알잖아. 지석실 마리 첫사랑이야. 두 사람은 특별했어. 나도 그랬지만 너도 지석 씨 좋아했었지. 어릴 때 감상이야. 이제 우리 어른이고. 다 잊었니? 마린 우리 구하려다가 희생된 거야. 내 욕심 때문에 모른 척할 순 없어.